안녕하십니까. 어린이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에 바로 어제 올려드렸는데 잘 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재형님 특집으로 제가 이제 급하게 찍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이제 올렸는데 영상이 좀 많이 길죠? 스페셜하게 찍고 싶었어.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좀잘 나왔나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그 김성재 피규어 리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빨리 올렸어. 누구보다 빠르게 올렸는데 다들 좀 참고하셔서, 예, 뭐 구매하신 분들이나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해놓은 건가 싶어가지고 살짝 좀 찝찝하기도 해. 왜냐면 나도 워낙에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리뷰어잖아. 그 얘기할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리치웨이가 그 영상을 싫어하잖아. 아무튼 시간에, 예. 써라고.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도 블리치웨이 거야. 지난번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쪽에서, 예, 많이 요즘 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같은 회사에 제품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바로, 두둥! 블리치웨이 5프로의 콜라보레이션. 우리들의 유년 시절을 사로잡고 있는 맥한 더 V 되겠습니다. 네, 언박싱 영상 들어갑니다. 물론 뭐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한번 이렇게 포장 열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장면 하나 있는 게또 좀 있어 보이더라고. 다행히도 이제 성재 형하고는 다르게, 예, 비닐 포장 잘돼 있어요. 간결하게, 예, 정갈하게, 잘돼 있고. 박스 열어서 보면, 일단 박스 상당히 큽니다. 카보틱스 시리즈 바이 오프로 스튜디오 CX003, 블리츠웨이 오프로 스튜디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메칸더 로봇. 굉장히 이 박스 디자인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옛날 슈퍼로봇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제 레트로한 그런 감성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리파인도 있기는 한데, 노란색에 빨간색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또 이제 레트로 로봇이니만큼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라방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요렇게 열립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안쪽에 이제 메칸더 로봇에 취할 수 있는 이제 자세들이나 뭐 조스 미사일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제작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면에는 이제 메칸더 V하고 이 칼이 딱 보이는, 예,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옆면 보시면은 메칸더 V, 예, 상체가 보이고 있죠. 이쪽 뒷면에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만화에서 봤던 메칸더 V가, 예, 보이는데 새로 그린 것 같아요. 예, 방패 모양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새로 그려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보통 이제 뒷면에는 그런 이제 포징이나 이제 이런 거를 넣어주는데, 예, 아까 이제 열리는 쪽에 넣어줬기 때문에 뒷면에는 그런 건 없고, 이제 사용시 이제 주의사항, 취급시 주의사항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이용하라고 이제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레트로한 감성의 박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제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박스 이렇게 돼 있고, 2단 박스예요.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 구성을 보시면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 교체용 손목이 두쌍 추가되어 있고, 메칸더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방패, 조스 미사일. 요거는 미사일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 이거 나중에 저 찾아가지고 영상에 넣어둘게요. 손에서 나가는, 예, 미사일 한 쌍. 그리고 메칸더 맥스. 그리고 얘가 뭐지? 아, 이거 스탠드 사용할 때, 예, 그 고정시킬 수 있는 이제 부속인데, 별도로 스탠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뭐 기존에 이제 건담 베이스나 이런 일반적인 액션 베이스에 그냥 호환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자세하게 열어가지고, 예, 루즈 확인하실 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 열어보면 역시 이제 박스 디자인과 동일한, 예, 디자인 돼 있고요. 성재형 피규어 얘기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설명서가 이제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일본어, 한글,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한글이 써있다는 게참 느낌이 신선해. 앞으로 좀 이런 국산 제품이, 예,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피규어 제작이 그렇게 후달리는 국가는 아니거든.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피규어로 제작할 만한
그 괜찮은 제품들, 특히 이제 로봇 제품들이 없다는 거지. 작품이 없다는 거지. 그림이나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보다는 괜찮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그 애니메이션의 좀 문제점이기도 하죠. 보면 손목이 이렇게 회전해서 로켓 발사할 수 있는 기믹도 있고, 방패가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요거는 제 기억에도 그 애니메이션의 원작에 없었던 기믹인데, 제 라방 때 이제 여쭤보니까는 그 다른 분들도 원작에는 이거 없었다고. 새로 생긴 기믹인가 봐요. 간략한 이런 설명 같은 게 들어있고, 역시 종이는 굉장히 고급 재질을 썼는데 설명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그, 뭐, 반다이나 이런 것처럼 좀, 메칸도의 스토리라든지, 좀 이런 걸 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중에도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숟가락님이라든지, 뭐, 형아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메칸도 로봇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특히나 한글로, 그런 스토리라든지 막 이런 것 좀 많이 넣어줬으면은 이런 매뉴얼 또 이렇게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 예, 근데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말 그대로 그냥 딱 이것만 넣어줬다라는 건 이 로봇을 알고 있는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올드 팬들한테만 팔겠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뭐 박스 디자인은 아까 언박싱 영상에서 예, 보셨기 때문에 뭐 역시 별도로 안 찍을게요. 요새 점점 박스 디자인 찍는 거 귀찮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조형 한번 이제 짚고 가실게요. 물론 제가 이제 저번 성재형 예, 영상에서 블리치웨이를 굉장히 심하게 욕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실력 어디 안 가거든. 예, 지금 조형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봤던 만화에서 나온 모습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리파인이 좀 돼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길쭉길쭉하게 좀 나온 것 같고, 몸통 쪽도 보시면은 로봇답게 예, 좀 약간 근육질 형태의 각진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운의 로봇인데, 우리나라에서야 저거랑 이제 비슷한 연배 분들은 이제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메칸더브이 그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슈퍼 로봇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로봇이었죠. 예, 인기가 없는 이유는 못생겨서. 실제로 이 메칸더가 나오는 그 기지를 보면 그게 야구장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얼굴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투수 보호구 착용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아무튼지간에 전체적인 조형 말씀드린 것처럼 길쭉길쭉하게 되게 잘 나와 있고요. 각 질 때는 각 져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다리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형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제 슈퍼 로봇의 느낌에 맞도록, 그리고 굉장히 좀 널찍널찍하고 굵직굵직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접촉면이 굉장히 넓을수록 이렇게 중심을 잘 예, 잡고 설 수가 있게 되는데, 충분히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슈퍼 로봇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 메칸더브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어린 구독자분들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977년 3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일본 TV 도쿄에서 방영된 로봇 애니메이션이고요. 원래 제목은 합신전대 메칸더 로봇입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5월 27일부터 MBC에서 메칸더 V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고요. 1988년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1시간 땡겨서, 원래 6시에 방영했었는데 5시 5분으로 땡겨서 방영을 했네요. 어쩐지 내가 이거를 중간부터 본 기억이 없더라. 5시에는 내가 못 보는 스케줄이 있었거든. 우리 저 타타타로 유명한 예, 김국환 씨가 주제가를 불렀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실제로는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슈퍼로봇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슈퍼로봇에서 리얼로봇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리얼로봇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동전사 건담이 제일 유명하고 그 시초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혹성로봇 단가도 A, 그리고 이 메칸더, 뭐 그로이저 X, 요게 이제 리얼로봇의 초기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특이한 게 이제 이런 슈퍼로봇계에서는 보통 보급의 중요성이나 이런 게 이제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 마징가만 봐도 막 몸에서 미사일 만들어내가지고 막 무한대로 쏴대잖아요. 근데 이 메칸더 애니메이션을 쭉 보면은 침략이 있을 때마다 막 민간인들도 막 다 대피를 시켜야 되고, 모든 보급을 갖다가 다 때려 박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작전을 세울 때도 보급을 우선시해가지고
그리고 거리나 기간을 둬서 공략을 하고, 예, 요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후방 지원군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그 이런 리얼 로봇계의 시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애니메이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참신한 시도를 했었고, 이 메칸더 V는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촬물적인 성격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좀 특징적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트라맨처럼 리미트가 있어요. 적군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은, 오메가 미사일을 쏘면은, 그 오메가 미사일이 상공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기까지가 5분이 소요가 되는데, 그 미사일이 저 메칸더의 이제 원자로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5분 안에 얼른 적을 쓰러뜨리고서는 저 메칸더의 가동을 꺼줘야 그 미사일의 폭발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타임 리미트 설정 자체가 이제 울트라맨이랑 굉장히 이제 또 흡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 1977년 작품이잖아요. 콤바트라 V랑 하필 맞붙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밀렸고요. 콤바트라를 이길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그동안 쭉 리뷰해드리면서도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장난감을 팔아먹기 위한 광고 효과를 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구 회사에서 많이 이제 스폰을 대주는데, 자기네 장난감을 팔아먹기 위해서, 혹은 그쪽에서 아예 작품 계획을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장난감이 안 팔렸어요. 이게 조종사가 3명이고, 그 3명이 이제 서로 다른 비행기를 타다가 그 비행기가 서로 합체를 탁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정작 저 로봇에 그 비행기 3대 합체한 게 등 뒤에 착 꽂히면은 그 뒤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비행기를 팔아먹기도 애매하고, 비행기 자체가 이 등 뒤에 요게 꽂히기 때문에, 비행기 3대를 합체하는 뭔가 그런 장난감을 만들려 그러면은 이 로봇에 합체하는 것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렇다고 로봇을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이즈로 만들면 비행기 3대 합체하는 걸 만들려 그러면 비행기가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 합체 기믹을 도저히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애초부터 시작부터 잘못됐단 얘기야. 거기다가 이제 이 메칸더 로보의 무장, 이 무장이 제가 이따 가동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손에서 미사일이 나가거든요. 손하고 이 발에서 조스 미사일이 나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옛날 로봇들을 보면 저렇게 미사일 발사 기믹이 있는 애들은 스프링으로 이렇게 쏘잖아요. 고라이온 같은 경우도 스프링 기믹이 있었죠. 근데 저 작은 팔과 다리에다가 스프링 한 발 한 발 장전해가지고 발사하는 구조를 넣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나마 저거는 리파인 돼가지고 그래도 좀 저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오고 굵직굵직하게 나왔지만, 정말 그 옛날 조형의 메칸더 V의 팔다리에는 스프링을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었대요. 발사 기믹도 없어, 합체 기믹도 없어, 로봇 자체도 못생겼어. 그렇다고 건담처럼 막 자쿠나 막 이런 애들이 막 부지기수로 막 나오는 것도 아니야. 악당 로봇들도 그렇게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팔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메칸더 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중에는 저 메칸더가 폭파돼요. 부서져버리고 시즌2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비행기 세대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합체하다가, 나중에는 그 박사 딸내미까지 나와가지고 비행기 4대를 가지고 합체시켜가지고 거대화를 하죠. 트로이카라 그랬나요 그거? 그게 이제 장난감을 못 팔아먹으니까, 예, 비행기 합체 씬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폰서에서 무조건 이거 비행기 합체해가지고 장난감 팔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수정된 부분이래요. 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초합금의 대명사 포피한테 밀려가지고 스폰서가 불마크라는 회사인데 도산했다고 합니다. 스폰서가 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완결이 난, 어떻게 보면 좀 짜한 작품이에요. 갑자기 로봇가 막 부서지고 이러는 장면에 굉장히, 예, 울컥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좀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어른의 사정이었네요. 일단 들어가 있는 루즈들을 먼저 좀 보실게요. 우선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메칸더 맥스입니다. 중요하죠. 이 메칸더 맥스가 등 뒤에 결합되지 않으면 메칸더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색이나 이런 거 굉장히 모형이나 깔끔하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예, 밑면으로 보셔도 색 분화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색 번지거나 한 부분도 보이지 않아요. 양쪽에 미사일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잘 나와 있고요. 모양이 좀 굉장히 특이했어요. 예, 그 당시에 굉장히 멋있었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요거 제가 받은 게 불량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분들 라방에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거 받은 다른 분들은 등 뒤에 잘 결합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 거는 결합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밀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여기다 쓱 밀어 넣으면은 딸깍하고 고정이 된다 그러는데, 제 건 바로 이렇게 빠집니다. 딸깍하고 뭐 결합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좀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바로 떨어져요. 결합이 안 돼요. 지금 계속 결합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탁 넣으면은
어떻게 붙어 있다가 또 쓱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구매처에다가 지금 문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도 이제 샵인데, 저는 건담놀이라는 샵에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일단은 요 결합 안 되는 내용이나 요런 거를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서 이제 보내주고 하면은 블리츠웨이 쪽에다 문의를 해보겠다. 근데 블리츠웨이에서 이거를 결함으로 인정을 해서 뭐 교환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자기들도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문의를 좀 해놓은 상태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그쪽에서 이제 답변 오는 거 보고서는 제가 요 영상에다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혹은 뭐 해결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달아드릴게요. 이거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합이 지금 아예 안 돼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조형 자체는 맥한더맥스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옛날 로봇 하면 또 다 이렇게 칼 한 자루씩 다 이렇게 갖고 있었어야 했어요. 예, 손잡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칼 자체도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 만화에서 보면은 이 칼도 콤바트라보이 못지않게 굉장히 잘 부서지는 칼이었죠. 예, 사탄칼. 아무튼지간에 도색이나 이런 거 역시 문제 없고, 예, 색분할 잘 돼 있고 이제 깔끔하게 매트한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제품 자체가 저 로봇도 그렇고 무광 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선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먹선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대신 당연히 얇기 때문에 예, 조금 휘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라방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무광도색이잖아요. 스크래치 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저도 이미 움직이다가 다리에 색이 좀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뭐 맥한더의 상징이죠. 방패입니다. 예, 맥한더 방패. 굉장히 묵직하고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팔에다 달아주면은 진짜 이제 아 진짜 우리가 보던 맥한더의 예, 그 모습을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합이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저렇게 저 팔에 양 옆에 달려 있는 저 노란 부분 예, 저 부분에다가 끼워서 예, 결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이 부분들을 끼워가지고 끼면은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서로 맞물리게끔 돼 있어요. 그 합체 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방패 특이한 기믹이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은 돌아갑니다. 방패가. 이런 식으로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밑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뭔가 날을 활짝 펼치는 기믹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는 없던 기믹이죠. 뭐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글쎄요. 느낌이 어떠시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좀 멋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역시 무광 마감으로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팔 쪽에 장착해줄 수 있는 미사일이죠. 이거 미사일 이름이 아마 찾아보니까는 맥한더 로켓건이라고 나오네요. 5연장 로켓포인데 4발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 스모크 효과하고 미사일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양손에 이제 하나씩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왜 어마어마한 무기인지 전혀 지금 실물을 봐도 알 수가 없는데 그 맥한더의 그 사실 최종기거든요? 조스 미사일입니다. 맥한더는 모든 악당을 이 조스 미사일로 끝장을 냈는데 이게 그 발가락에서 나가는 거거든? 보시면은 안돼! 떨궜네 깜짝이야 씨. 예, 보시면은 이렇게 조스의 형상으로 옆에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도 나와있고요. 밑에 나름대로 이렇게 조스 입도 있고 눈도 있어요. 이 미사일 하나 디자인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인 네, 그런 느낌이죠. 미사일이 쏴서 잘 맞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조스 미사일이라고 조스까지 그려놔야 되는 정말 그 리얼함을 추구한 네, 그런 느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맥한더의 최종기예요. 이렇게 칼 들고 있는 로봇들이면 보통은 칼로 끝내잖아. 저 뭐야 볼테스도 마찬가지고 천공건 V100이 막 이런 걸로 끝내잖아. 얘는 칼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락 미사일로 끝내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많이 어이가 없네요. 이거 막 누구나무 서서도 쏘고 아무 상황에서나 다 쏴요. 발을 열어주면 발 밑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발 밑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 꽂아줄 수가 있어요. 발가락을 살짝 들어서 예, 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실 수가 있는 예,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루즈들 예,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 뭐 맥칸더 자체가 무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사실. 일단은 들어가 있을 루즈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트라이카가 아닌 그 맥칸더 맥스가 합체하는 걸로 봐서 요 맥칸더 맥스가 합체하는 걸로 봐서 초기 맥칸더를 제품화 시켜준 형태고요. 가동을 한번 보실 거예요. 이게 헤드가 좀 특이하게 돼 있던데 헤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폴리캡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물론 목가동도 따로 있는데 머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뻑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폴리캡 가동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목가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뭐 위를 올려다보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이제 만드실 수가 있고 좌우로 돌아보고 이런 것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목이 여기 고정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좌우로 까딱까딱이 없어요. 좌우 기믹이 없다라는 거, 양옆으로 이렇게 까딱거리는 기믹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팔 같은 경우는 어깨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기믹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카라에 걸리죠. 그래서 90도 올라가고 90도에서 살짝 더 이렇게 가동되는 기믹이 있고요. 횡 기믹이 일단 팔에서도 있고 팔꿈치에서도 있어요. 어깨에서도 있고 팔꿈치에서도 있고. 팔꿈치는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가네요. 이 부분을 살짝 좀 파줬으면 좀 완전 접힘이나 이런 것도 좀 재현 가능했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은 충분히 완전 접힘 재현이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 아쉽고요. 허리 가동 보시면 앞으로 이만큼 뒤로 이만큼 나름 유연해요. 근데 얘도 이제 골반의 가동은 없어요. 골반 가동 별도로 없고 양옆으로도 이렇게 잘 틀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상반신에서 견갑 쪽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특이한 점은 아까 이제 5연장 미사일 맥칸더 로켓 이걸 이제 장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주먹을 빼고 팔쪽을 앞으로 뽑으면 이렇게 뽑혀요.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주면 연장 로켓을 쏠 수 있게끔 바뀝니다. 여기다 이제 구멍 맞춰서 끼워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5연장 로켓을 쏘는 맥칸더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모습도 나름 멋있네요. 다만 이거 하실 때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무광도색이라 좀 벗겨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벌써 여기 이렇게 금색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 안쪽에서 묻은 거긴 하지만 이쪽도 그렇고 분명히 도색은 벗겨집니다. 움직이실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리가 보통 이제 우리 로봇 특히 이제 다룰 경우에 이 스커트 부분 때문에 좀 가동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얘는 스커트가 아예 따로 분리돼가지고 다리에 달려있고요. 옆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여요. 옆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스커트가 뭐 따로 고정돼 있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 움직입니다. 앞으로 90도 들기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 옆 스커트를 먼저 들어주고 움직여야지 그게 아예 매뉴얼에도 쓰여있어요. 움직이는 순서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1, 2 이런 식으로 쓰여 있잖아요. 다리 같은 경우도 1, 2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움직이는 순서예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표시된 관절을 작동할 때 순서대로 작동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광이라서 그 순서대로 안 움직이면은 간섭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살짝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저거 안 보고서는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긁힌 거고 이쪽도 약간 하얀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간섭이 생겨가지고 뺏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다리 쪽 보시면 뿔긋뿔긋하게 이쪽이랑 간섭 나면서 도색이 다 좀 까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간섭이 안 나게 하려면 저기 쓰여 있는 대로 먼저 순서대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이 한번 이렇게 살짝 나오는 기믹이 있는 걸로 봐서 아니 허리 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없더라고요.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아무튼 다리 90도 움직일 수가 있고 무릎은 거의 완전 접힘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괜찮고요. 틀어주는 기믹도 있는데 이제 좀 무리해서 틀거나 하면은 역시 간섭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놀란 거는 발목 부분이에요. 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구동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발목 구동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막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데도 헐겁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데 헐겁지 않아요. 그리고 양옆이 이만큼이 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무리하게 뭐 이런 식으로 벌리고 있어도 버티고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포징도 좀 취해드릴 거지만, 예, 상당히 무리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발목각을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이러고 쓴다는 얘기죠. 발목 가동 엄청나게 잘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메칸도 무기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는 칼날이잖아. 이게 움직이는데 이게 되게 잘 빠져요. 제가 몇 번 움직여 보니까 툭툭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거 자체는 좋은데, 예, 지금도 보신 것처럼 지금 쓱 올리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엄청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뭐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줬어도 좋았을 텐데, 예, 옆쪽에 이제 나사 같은 걸로 박아줬어도 좋았을 텐데, 얘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 메칸도도 29만 원이었나 이게? 예,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 처리를 안 해줬어요. 이게 또 블리치 후에 욕하게 되는데 제가 라방에서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못하는 회사가 아니야. 블리츠웨이하고 오프로 합병했잖아요. 못하는 회사가 아니야. 정말 실력 있고 잘 만드는 회사에 조형도 굉장히 잘 나왔고 잘 만드는 회사인데 90% 잘하는데 10%가 부족해. 진짜 조형 잘 나왔어. 움직이는 것도 되게 괜찮아. 발목도 되게 괜찮아. 근데 발목 옆에 저 칼날이 빠져. 그러면 저기다 나사 하나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 홈 파가지고 진짜 십자나사 하나만 박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 본인들도 이거 조형 따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김성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분명히 저게 잘 빠지는 걸 봤을 거야. 물론 시제품에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저렇게 쓱쓱 움직이다가 저게 빠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도 조금 웃긴 거고. 모르겠어. 나는 원형사는 아니기 때문에 원형사의 시점에서 어떤 걸 보고 어떤 문제점을 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움직이는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나는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아. 나는. 이 부분 좀 잘 빠지겠네. 나사 하나 박아줄까? 어렵지 않거든. 근데 그게 부족해요. 너무 아쉬워. 저게 물론 내가 뭐 지금 뭐 일본을 빨자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반다이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초합금원이라면 저렇게 돼 있지 않을 거야. 메탈 빌드라든지 메탈 컴포짓이라든지 고가의 라인이잖아요. 이 29만 원이잖아. 메탈 빌드, 메탈 컴포짓 거의 비슷한 가격대거나 얘보다 더 싸죠. 저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런 식으로 그냥 끼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야, 내 생각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90% 잘하는데 10%가 부족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10%를 채워주면 이게 만족도가 얼마나 커질 거야. 근데 그게 없더라고. 블리츠웨이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예, 국내 피규어 제조 업체로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블리츠웨이를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욕은 안 할게요. 예, 우선은 전신 한번 보시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패만 장착을 해가지고 좀 세워봤어요. 뒤에 메칸더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받은 제품은 메칸더맥스가 합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빼놨고요. 그래도 방패를 달아 놓으니까, 예, 제법 메칸더 같죠? 조형 자체는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로. 아래쪽 다리도 굉장히, 예, 튼튼하게 아주 튼실한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지고 조형이 됐고, 요즘에 이제 어떤 프로포션에 맞는, 예, 길쭉길쭉한 형태로 제작이 됐어요. 사이즈도 제법 크고요. 웬만한 MG 사이즈보다 더 크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무광 도색으로 쭉 저렇게 돼 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도색이 까지는 문제, 관절끼리 이렇게 간섭이 좀 일어나는 문제가 좀 있지만 도색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예,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옛날에는 저게 진짜 완전 통짜 몸매였거든. 뭐 사진 제가 편집할 때 띄워 드릴 건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제법 괜찮게 나왔죠. 가동도 저 정도면 나쁘진 않아. 근데 성재형 것도 그렇고, 예, 이것도 그렇고, 뭐 블리츠웨이의 다른 제품을 제가 특히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 구매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제품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건 이제 허리 가동, 골반 가동이 없다라는 거. 허리가 조금 유연하면은 더 이제 다양한 포즈를, 예, 역공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은 그냥 이렇게 주먹 쥔 손에다 끼워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끼워주면 되고, 들어가는 게 좀 빡빡하네요. 이 안 들어가진 않는데 이쪽이 이제 약간 이렇게 두꺼운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넣을 때 많이 빡빡하거든요. 잘못 넣으면은 이쪽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날 쪽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을 한번 들려줘 봤고요. 이 새끼야! 칼이 걸렸네.
다시 칼이 걸려가지고 자빠졌네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게 저렇게 바로 피규어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특히 숟가락이 자식. 만족하니? 아무튼 예, 칼 방향을 틀어서 예, 칼을 다시 들려줘 봤고요. 양손잡기가 되는지를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건데 뭐 어깨가 앞으로 빠지는 기믹이 없기 때문에 양손잡기가 안 돼요. 저것도 좀 아쉬운 게 요즘 나오는 메탈 계열 제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메탈의 최고봉은 뭐 아무래도 반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가동의 최고봉이라고 치면 이제 반다이인데 피규어를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반다이를 잡아야 되고 업계 탑이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메탈 계열 피규어들 특히 이제 반다이 쪽 어깨를 앞으로 빼는 기믹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죠. 저번에 보셨던 그 메탈 컴포지트 자쿠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렇게 칼 들고 있고 이러면 어깨를 반드시 앞으로 빼줍니다. 뭐 6인치 피규어 보여드렸던 것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어깨를 앞으로 빼는 기믹이 없어요. 그 점도 되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조형이 못 나오진 않았어. 가동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다 좋은데 10%가 부족해. 기왕에 메칸더 로보의 독점권을 따와서 저걸 제작을 해가지고 새로 리뉴얼 해가지고 팔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올드 팬들이 가진 그런 어떤 추억에만 기대서 판매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저걸 조형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가슴까지도 다 양옆으로 분할해서 따로 이제 어깨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예, 이런 것도 만들고 팔 앞으로 빼는 가동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보고 뭐 참고하고 이런 걸 충분히 할 텐데. 그리고 피규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드는 피규어가 어디까지 가동을 할 수 있을까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제작하는 입장이라면 나의 기술의 한계를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제가 음악 만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 사운드를 내가 낼 수 있을까? 예,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해보기 마련인데 그런 게 안 보인다라는 거지. 여태까지 나왔던 관절, 여태까지 나왔던 가동. 아, 이 정도 가동되면은 괜찮아. 메칸더니까 사줄 거야. 당연히 메칸더니까 샀지, 나도. 그러니까 올드 팬으로서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사긴 샀어. 사긴 샀는데 내가 이것만 사는 게 아니잖아. 난 다른 제품들도 사잖아. 그러면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지, 제품들끼리. 내 취미를 위해서 돈을 쓰고 특히 저처럼 이제 관절도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이야 이번에 나온 로봇이 이만큼까지 움직이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어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인데 관절이 뭐 한 3년 4년 전에 나왔던 어떤 그런 로봇 피규어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요새 완전 접힘 안 되는 로봇이 어딨어요? 팔 다 완전 접힘 되고 다리 다 완전 접힘 되고 허리 가동 다 되고 그러지. 거의 기본 옵션이잖아. 근데 아까 팔 보셨지만 완전 접힘 안 되죠. 어깨 가동 없죠. 앞으로 가는 가동 없죠. 정말 그냥 옛날 가동이거든. 메칸더가 이렇게 새로 나와준 거는 정말 고맙지만은 새로 조형하는 입장에서 그런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 연구가 없었다라는 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블리츠웨이를 지금 두 개를 리뷰를 하면서 다 쓴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광고 안 들어오겠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츠웨이라는 회사 그리고 5프로라는 회사를 굉장히 응원해요. 국내 회사잖아. 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손흥민 응원하고 박지성 응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 응원하잖아. 그런 것처럼 특히 국내 피규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파이 자체도 작고 아무래도 콜렉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작고 피규어 업체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이런 만화에 대한 인식들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고 제가 저번에 이제 국산 피규어들 한번 짚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일본처럼 대량 양산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개인 커스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제 제작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단가 자체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양산 자체가 좀 불가능한 환경이야. 그런 환경에서 국내 회사가 저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살아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응원해줘야 될 일이에요. 솔직히 응원해줘야 될 일이야. 저도 굉장히 응원해요, 피규어 애호가로서. 근데 저기서 한 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중국 막 이런 쪽도 뭐 일본 애들 막 카피 제품 겁내 쏟아내고 막 이러고 있지만 카피하면서 걔네는 그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뭐 이미 홍콩 뭐 보시면은 뭐 센티넬, 뭐 3-0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엄청난 관절들을 보여주고 있고
도색부터 해가지고 3.0 같은 경우는 뭐 웨더링이 또 기가 막히잖아.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산업구조 자체가 다른 나라는 다 발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 다른 나라의 앞선 환경에서 발전한 회사들을 잡고 세계적인 회사로 커나가려면 확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라든지 프레임의 엄청난 발전이라든지, 반다이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매번 제품을 낼 때마다 프레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뭐 재질을 썼습니다, 그걸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블리츠웨이 쪽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저 허리 같은 것도 칼을 저렇게 잡았으면, 골반 허리 가동만 있었으면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뭐 숙여주는 자세라든지, 칼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휘두르는 자세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없잖아. 예,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 지금.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기믹이 하나 있고 없고가 자세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좀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자세가. 이건 제가 포징 고자라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쁜 가동은 아니지만 발전이 없는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한발 서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쓰기는 쓰거든요. 예, 쓰기는 쓰는데 회전 디스플레이가 진동이 있다 보니까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발로 회전하면서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쓰러질 때 머리가 부딪혔는데 이 안테나가 딱 봐도 되게 약해 보이죠? 약한 것도 약한 거고, 보면 바닥에 쓸리면서, 저기 천인데 바닥에 쓸리면서 이 도색이 아우 Damn 까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휘었죠. 도색 까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방패 제거하다가 이쪽에 살짝 나갔어요, 페인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색 까짐이 매우 심합니다. 예, 요번에는 메칸더 미사일, 예, 메칸더 로켓이죠. 양팔 돌려가지고 쏘는 모습 만들어 봤고요. 별다른 보여드릴 포즈가 없어서 그냥 만들어 봤어요. 예. 너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딱히 지금 뭐 생각나는 포즈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을 회전시키면, 예, 저렇게 미사일을 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예전에 보셨던, 예, 그런 모습들 만들어주실 수가 있고요. 제법 연기 이펙트랑 이런 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역시 뒤에 비행기가 없어서 컨더맥스가 없어서 원자력 가동은 안 되지만, 아무튼 예, 양팔에서 미사일로 뭔가 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지금 볼 때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허리 가동 쪽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신경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살짝 씁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번에는 약간 뭐 태권도 발차기 같은 느낌으로, 예, 사실 앞발가락에서 조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형태인데 박스에 걸려서 또 안 움직이네요. 다시 정렬해서 세워놨고요. 뭐 어중간하게 한 발로 쓰기는 해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단은 저 회전 디스플레이 자체가 진동이 있기도 하고. 걸렸네. 다시 한번 정렬을 했는데, 일단은 저렇게 한 발로 쓸 수는 있어요. 세워놓으면 어설프게 쓰기는 하는데, 우선은 저 회전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진동이 좀 있기도 하고, 아까 이제 발목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각도 굉장히 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지탱해서 섰을 때 힘은 어느 정도 받아주는데, 저렇게 한 발로 지탱해서 섰을 때 힘 받아주는 게 살짝 애매해요. 못 쓰진 않는데 좀 잘 휘어가지고, 가동각이 워낙에 크고 하다 보니까 한 발 지탱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일단은 저렇게 쓰기는 서요. 움직이는 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예, 다리를 올려서, 예, 조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예, 저런 포즈도 만들 수는 있다. 예,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속 몇 바퀴째 돌고 있는데, 예, 중심 잘 잡고 있죠.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예, 저건 이제 그 진동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쪽을, 발가락 쪽을 열어서 조스 미사일을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 쪽이 잘 원활하게 안 움직인다라는 거하고 허리 쪽이 원활하게 안 움직인다라는 게 조금 포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네요. 예, 중심 잡는 데도 좀 제한이 있고, 약간 좌우로 이렇게 틀어서 본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만들 때 조금 자세가 좀 부자연스럽게 나와요. 확실히 이제 우리 인체라는 게 직선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곡선 움직임을 취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반다이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이런 관절계, 예, 합금계에서는 탑이니까, 업계 탑이니까 그쪽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의 손 같은 경우도 그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곡선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관절 구조를 공을 들여서 만들어놨잖아요. 손목 끝부분이 살짝 접히는 거라든지 좀 그런 연구가 좀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쪼록 좀 앞으로도
국내 회사로서 블리츠웨이와 오프로의 걸음을 계속 주시를 할 거지만은 앞으로 이제 조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동에 있어서도 좀 많이 발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피규어라는 게 조형에서 끝나는 수준의 어떤 그냥 완구 이런 수준이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매자들의 눈도 굉장히 높아졌고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시장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발전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뭐 역시 맥한더는 방패입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확인 못 해드렸던 부속 그거 지금 봤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로봇과 마찬가지로 맥한더의 밑에 고관에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제 세워놓게 돼 있는 건데 밑에 이제 뭔가 스탠드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네모난 파트가 있죠. 끼워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 이제 스탠드 기둥을 세워라 이제 뭐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뭐 반다이 액션 베이스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결합될 수 있는 스탠드를 블리츠웨이에서 따로 파나요? 내가 지금 인터넷 검색해봤을 때는 블리츠웨이에서 따로 판매하는 스탠드가 검색이 안 되거든요. 설명서를 봐도 이게 스탠드 커넥터는 맞는데 별도의 스탠드를 얘들이 판매하질 않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리츠웨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를 어느 스탠드에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맞는 스탠드를 좀 설명서에 뭐 자기네 뭐 홈페이지에서 따로 팔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스탠드와 호환이 된다든지 이런 걸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별도의 안내가 없다라는 거. 이게 제가 계속 이제 블리츠웨이 지금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 부족한 것 중에 하나죠. 구매자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에 블리츠웨이에서 나온 맥한더 로봇 같이 한번 보셨고요. 조형 되게 잘 나왔어요. 예,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길쭉길쭉하게 리파인 아주 잘 돼가지고 나왔고 뭐 블리츠웨이나 오프로의 조형 실력 자체는 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저 정도 해주고 있는 피규어 회사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회사들 센티넬이나 뭐 반다이 뭐 3제로 뭐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과 겨루기에는 한 발짝이 부족해요. 구매자들의 어떤 편의, 조작성의 편의, 정말 이 피규어 콜렉터들을 생각해주는 어떤 마음. 내가 구매자로서 이 피규어를 샀을 때 어느 부분이 불편할 것이고 어느 부분을 만족하겠구나 그런 걸 어떤 좀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희가 기다릴만한 너희가 좋아할만한 더군다나 우리가 독점권 따와가지고 우리밖에 못 파는 맥한더 부위 냈어 어차피 제품이 우리 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거 사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 나한테는. 그러면 정말 저 로봇을 모르는 우리 저 신세대들, 어린 친구들은 물론 이제 뭐 그 친구들까지 마켓의 타겟이 아닐 수는 있어. 어차피 모르는 애들은 안 살 거고 아는 사람들만 좀 나이 먹은 컬렉터들만 사겠지. 어차피 몇 명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가격 올려받고 하자. 약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지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게까지 내진 않았겠지만은 이게 그런 거예요. 29만 8,000원이란 말이야. 거의 30만원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혼의 판정 오자루 가격이잖아. 30만원 돈이란 말이에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피규어 모으면서 뭐 거의 대부분 좀 고가형의 피규어들 사면은 핫토이 같은 경우도 뭐 기본 30만원 들어가지만 취미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금액을 주고서는 뭔가 피규어를 구매를 할 때는 우리 콜렉터들도 그 피규어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보기를 원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아 내 추억의 물건이 나왔어 나 이거 가질래 해서 우리 만족도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하겠지만은 거기서 플러스 원이 돼야 아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나오는 상품들마다 제가 최근에 블리츠웨이의 상품을 접한 것마다 그런 연구가 부족해요. 콜렉터들의 입장에서 피규어 애호가의 입장에서 저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형사의 입장이 아니라 나는 조형사로서 얘를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의 조형에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더 좋지 않을까? 얘가 일단은 팔 양옆으로 들어지고 앞뒤로도 잘 움직이고 이렇게 틀어지게는 해놨는데 가슴까지 움직이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연구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허리까지 더 앞으로 굽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맥한더가 아이언맨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아주 가동의 끝을 달려볼까? 거봐, 시리도 그건 잘 모르겠잖아.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도전의식이 없을까? 물론 뭐 제작비의 한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가격이 세잖아. 그 정도의 연구를 못할 정도로 여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단 말이야. 내가 새로 막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관절들이 나와 있잖아. 다른 제품들에서, 다른 회사, 타 회사의 제품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게 구동되는지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 정도만 넣어줬어도, 야 이제 반다이랑 맞먹는 수준의 관절이 국내에서 나왔어요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근데 안 했다는 거야. 이거는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약간 매너리즘이죠. 예, 더 이상의 연구가 없다라는 거. 조형 자체는 정말 잘 나왔고 평타는 치지만 매너리즘이다. 관절에 대한 연구가 없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메칸더에 대한 추억이 있고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워낙에 예전에 나온 메칸더들이 지금 뭐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워낙에 메칸더 제품 나온 거 자체가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 거보다야 저렴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30만원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저런 가동을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그 추억의 맛 때문에 메칸더를 집에 소장하고 싶다, 뭐 우리 피규어 모으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구매를 좀 생각해 볼만 하실 것 같고요. 블리츠웨이 5% 쪽에서는, 물론 그쪽 관계자들이 내 방송을 안 보겠지. 나는 1000명밖에 안 되는 채널이잖아. 만족하니 숟가락아? 아무튼 뭐 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제 방송을 보게 된다면 꼭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뭐 이 특정 회사를 깔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회사가 정말 국내 굴지의 회사로서 정말 반다이만큼 크기를 바래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로 한 발짝이 부족합니다. 딱 한 발짝이 부족해요. 그 한 발짝을 내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블리츠웨이가. 물론 세계적으로 상품 잘 팔고 계시는 거 알아요. 저렴한 피규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되게 고가형의 피규어 나오잖아. 아톰부터 해가지고 나보고 아톰을 해달래. 60만원짜리를 해달래. 60만원짜리를. 후원금이 60만원 들어오면 하지. 지난주에도 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무튼 시간은 굉장히 고가형의 피규어를 팔고 있는 곳이고 조형면에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잖아. 근데 한 발짝이 부족해요. 그거를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품 같이 보셨고요. 늘 방송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 유튜브 정보란에 가시면은 이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 올라가 있습니다. 예,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꼭 참조하셔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제가 이제 새로 구매한 뭐 피규어를 보여드린다든지 뭐 딱히 정해진 주제 없이 저희끼리 뭐 피규어 정보도 공유하고 뭐 잡담하는 소통 방송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과 친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피규어로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TV 여기서 끝!